드디어 불을 올렸습니다. 오늘 다시 팝콘을 재도전해봅니다. 이제 팬을 달구고 있고요.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넣고 팝콘을 다시 만들어볼거예요. 자, 이 팝콘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쪄서 그 다음에 말려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튀겨보는 방식을 해보려고 도전합니다. 이제 기름을 두르고 있습니다. 뭘 뭐했냐? 딸내미가 옆에서 사진 찍은 거 못 보여주네요. 자, 기름이 이렇게 물처럼 된 건 잘 달궈졌다는 뜻이죠? 자, 옥수수를 봅시다. 옥수수를. 나 보면 안 돼? 옥수수를 이렇게 쪄가지고 말렸는데 확실히 지난번이랑 모양이 좀 달라요. 엄마 이거 뭐게? 이거 뭘 찍은 걸까? 아이고! 빠졌네. 뭔지 모르겠지?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이게 과연 팝콘이 될까요? 사진 한번 찍어야지. 팝콘이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통째로도 해봤는데 엄마 우라고 통째로도 팝콘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엄마 우라고 시작해. 자, 이제 먼저 봅니다. 이렇게 꽃이 붙은 채로도 말린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엄마 우라고 시작해. 오? 오가 뭘까? 근데 장점은 당장 엄마가 입고 있는 입돌이라는 건데 입돌인데. 자, 넣읍시다. 뭐 하나 둘 셋. 터져라 터져라 터져라. 엄마 이거 뭐야? 뭔지 알아? 과연 될 것인가? 엄마 이거 봐봐. 모르겠네. 뭘까?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불길하게. 이거는 바로 엄마 그 옷! 엄마 입술이 옷! 아, 엄마 옷을 들어. 이것도 또 똑같이. 오, 탁상에 나온. 오! 희망이 있어, 희망.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탁 소리 났어, 탁 소리. 나 이 가스레인지 뒤에 이거 진짜 좀 예쁘게 좀 바꾸고 싶은데. 엄마 이거 뭐게?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엄마 이거 뭐게? 나니까 무서워서 뚜껑을 닫았지. 오! 팍소리. 엄마! 이거 뭐게? 오! 팍소리 나! 아빠! 왜 불이 나? 미안해. 아빠 글 쓰고 왔어. 와우. 옥수수 많이 쪘어. 많이 땄네? 오늘 또 땄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뭐가 안 돼? 한번 재도전을 해봤는데 뭔데? 쪄서 하는 거. 떠. 오! 하지마. 말렸구나. 쪄서 말렸어요. 아빠 정신 차려. 역시 아빠 지금 팝콘용 지금 내가 팝콘용 옥수수가 있다는데 그게 진짜 맞나 보네요. 아빠 뭐든 먹어야 되는데. 거기 탕수육 있어요. 아니 아니야 식탁에.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소스 냉장고에. 자, 아, 오늘.
오늘도 안 되는 걸로. 아,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맛을 한번 봐야겠죠? 자, 맛을 보려고 하나만 꺼내봤어요. 과연 냄새는 굉장히 달고나 냄새 같은 그런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뜯을 수 있을까요? 뜨거워서 좀 손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팝콘 튀김이구만. 아니, 잠깐만, 튀김. 아빠 아직 오프레드는 아직 안 했어요. 오, 맛있어. 어때, 무슨 맛이야? 짜고 조금 쓰고. 아, 짜? 짜고 조금 쓰대. 오, 그래, 이게 이렇게 까마니까 좀 쓸 수도 있겠다. 짜고 좀 달고. 달어? 아무것도 안 넣는데? 달고 바삭바삭하고. 아, 그러면 조금 안 까만 걸 좀 갖고 와볼게. 노란, 좀 노량. 먹어볼까? 안 노란 걸 갖고 온다 그랬는데 다 까매. 이게 뭐야? 뭐야? 진짜 웃겨. 근데 이거 주황색밖에 없어. 야, 어디 가서 이런 거 먹어보겠니? 물론 이런 거 뭐 파는 데도 없겠다만. 뭐야? 먹어보세요. 아들내미 한번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냐? 한번 먹어보라고 해. 이인이는 아까 마실때 약간 짜고 약간 달... 오! 바스락!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무슨 맛인가요? 그거 다 끝나면 나 이거 녹음해. 달콤하고 바삭바삭하고. 이것도 꽂아서 여기에? 다양할게. 엄마도 한번 먹어. 알았어. 안 뜨거워? 조금. 조금 뜨거워. 네, 이제 엄마 먹을게. 응. 이제 옥수수 팝콘은 이제 그만하자. 응. 우리 집 옥수수로는 안 되는 것 같아. 팝콘용 옥수수 종자가 따로 있대. 다음에 그런 걸 한번 구해봐야 돼. 아이고, 이걸로 먹어. 새로운 걸로. 응. 새로운. 네. 그럼 이제 마칠까요? 그래. 안녕. 안녕.